고등학교 좋대. 유닛 5, 1번. 풀이 전략으로 유형 8칙 1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Mother's Day. 자, 해외는 어머니의 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떤, 어느 어머니의 날에 말이야. 한 남자가 꽃집에 갔죠. 꽃집에 간 이유가 들어와 있네요, 얘들아. 이게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 서로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have가 가지다가 아니에요. 꽃을 가지기 위해서? 이게 아니죠.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었던 사역동사인 거죠. 표시를 해보신다면, 시키기 위해서 이거요. 시키기 위해서. 뭘 시킨다고요? 꽃들. 이게 목적어죠. 꽃들이 deliver to his mother. 그러면 OC 자리에 지금 PP가 들어와 있는 거죠. 꽃 입장에서 뭐 당했다? 배달 되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의 엄마에게 배달되어지도록 시키기 위해서 꽃집에 들린 거죠. There, 거기에서 말이에요. 꽃집에서겠죠. He saw. 그가 봤어요. A young boy cry. 이것도 우리가 배운 거예요, 얘들아. 5형식이 뭐다? 지각동사다. 그러니까 목적어 나오고 난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현재 분사가 들어온 거죠. 한 어린 소년이 막 울고 있는 진행의 과정을 보게 된 거예요. He asked, 그가 질문을 했죠. What was wrong? 무슨 일이야? 뭐가 문제야? 라고 물어봤대. 어린 소년한테 물어봤겠지. 그 소년이 I have no money. 돈이 없네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 맞죠? 소년이 대답했죠. I'll help you. 내가 도와줄게. 라고 그 남자가 말을 했어요. He bought the boy. 이 남성분이 착하죠. 4형식이에요. I.O.한테 D.O.를 해준 거야, 얘들아. 소년한테 장미꽃을 이제 사줬대. An offer. 그리고 제안을 했대죠. To drive him home. 그를 집에 데려다 주는 것을 해줬다. 제공해줬다라는 거죠. 목적어 자리예요. He said. 그가 말했어요. The cemetery, please. 라고 얘기를 하더래. 묘지로 가주실래요? 라고 어린 소년이 얘기했대. 자, sing the boy put the roses on the grave. Sing. ing로 시작했는데, 얘들아. 이게 지각동사죠? 5형식. 그러니까 소년이 뭐 하는 걸? OC 하는 장면을 본 거야. 그러면 장미꽃을 put A on B죠. 장미꽃을 무덤 위에다가 올려놓는 그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에겠죠.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 부분이 분사 구문의 이유로 보이셔야 돼요, 얘들아. Because로 해석이 잡혀야 된다는 거지. 이걸 봤기 때문에 he returned to the shop. 그가 꽃집에 되돌아갔대요. 그럼 이거는 운전자였던 그 아저씨겠지. 아저씨가 꽃집에 되돌아가서는 and cancel 취소했대. 그의 주문을 취소했겠죠. He drove. 그가 운전했어. 200마일을요. To his mom's house. 그의 엄마의 집까지, 아저씨겠죠. 아저씨 엄마의 집까지 200마일을 운전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부모님의 날 이런 거였잖아. 어버이날 같은 거. 그러니까, 원래 그냥 꽃만 배달되도록 보내려고 했는데, 묘지로 가는 이 어린 아이를 보고 나서 깨달음을 얻은 거지. 그냥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본인 집에 갔다는 거야. 어머님 집에 그냥 갔다는 거지. 어쨌든. 우리는 지칭하는 거 다른 걸 찾아요 라는 거였으니까 얘들아 몇번 같았어? 3번이겠지. 묘지로 가주실래요? 라고 말한 건 어린 소년이었을 거 아니야. 됐죠? 자, 단문으로 유형잡기 들어온 거 있죠? 풀어보자. 1번과 2번이 있는데 1번 하나 도전해보자 일단은. 자, 1번에서 5번 중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걸 골라요 라고 돼 있죠. 해봐요. 어느 날한 남자가 사왔대요. 모든 것에. 어떤 모든 것이지? 이 부분 강조된 문장에 생략된 관계사 쓰라 이거 때문에 내가 잡아냈었어야 되는 거지. 동사 하나, 동사 두 번째. 주어 2니까 여기서 닫아야 되겠네.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뭐뭐를? 목적 안 보였죠. 대상이 빠졌잖아요. 여기가 목감대 대세 생략이죠. 근데 혹시나 해서 이 자리에 얘들아 which를 쓸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사물이면 위치돼요 라고 알고 있죠. 근데 선행사가 조금 특별했어요. 혹시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다면, 시험 기간 때 언젠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을 때 thing, one, body로 끝나는 부정대명사는 that만 가능하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을 거야. 써보죠. 선행사 종류 중에서 thing, one, body로 끝나는 이게 정확하게는 이제 부정대명사라는 아이예요. 해석이 뭐뭐하는 것이라든가 뭐뭐하는 사람 정도로 해석이 되죠. 요럴 때에는 우리가 관계 대명사를 쓰실 때에 기존의 which라든가 who 등을 쓰지 않고 누구로 통일된다? that을 써야만 한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남자가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지금 팔았어요. 뭘 위해서? A bar of gold. 이게 바로 골드바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금한 괴죠. 괴라고 하죠. 금한 덩어리. 그것을 위해서 싹다 팔아버렸어. After building it. 어떻게 했대? Building가 땅에 묻다죠. 그 금괴를 땅에 묻고 난 뒤에 It's done it daily. 맞죠? 전 재산이다 보니까 맨날 가서 땅을 들여다 봤겠죠. 매일. A farmer noticed this. 한 농부가 이것을 목격한 거예요. He dug it up. 어떻게 했다고요? Dug up it. Dig의 과거시니까 이어 동사죠. 가운데에다 대명사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것을 파헤쳤다라는 뜻이죠. And took it. 그리고 나서 가져갔겠죠, 당연히. 훔쳐갔어, 농부가. When the man, 그 남자가 discovered it missing. 발견했어요. 뭐를? 그것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었을 때 He panicked. 그는 당연히 당황했겠죠. His friend, 친구가 advised him. 그한테 조언을 했대요. Bury a stone there and pretend it's the gold. 맞아. 그러니까 돌멩이를 거기에 똑같이 묻어봐. 그리고 한번 몸을 척 해봐. It's the gold. 그것이 금인 척. 한번 해봐. When the gold was there, 금이 거기에 있었을 때, you never used it anyway. 너 어쨌든 절대로 그거 쓴 적도 없잖아. 어쨌든, anyway. 라고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이 짓을 하면 그 농부가 또 다시 와서, 다시 그곳으로 올 테니까, 범인을 잡기 위해 이렇게 해보라고 친구가 조언을 했겠죠. 나머지가 다행인가요? 정답은 3번에 걸리겠네요. 파서 도망간 사람은 농부였겠죠. 자, 2번까지 깔끔하게 끝내죠.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가 의미하는 것을 찾아봐라 라고 나와 있네. 선택지조차도 영어네요. 이건 좀 심도 있게 읽어주세요. 칠판에 있어요. 같이 보셔도 괜찮아요. 자, regarding our health, 우리 건강에 있어서요. 이거 전치사야, 얘들아. 뭐뭐에 관해서. About이요, 우리 건강에 있어서 예방이 더 좋다, 치료보다. Immune system 하면 면역체계인 거죠. 면역체계가 뭐뭐이다? 한 사례다. Of this. 이것의 한 사례다. 그냥 이것이 받는 말은 아니듯 앞 문장인 거죠. 앞 문장 전체가 한 문장이니까 단수로 is로 받는 거야. 그치? 이것의 한 사례다. In order to work. 여기서 work는 일하다가 아니겠죠. 작용하다겠죠. 작용하기 위해서 면역 체계는 must recognize,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거. cells, 세포를요. 어떤 세포를요? that cause diseases. 맞죠? 그러니까 cause가 약이 시키다인 거고 disease. S까지 있는 질병들을 초래하는 약이 시키는 그런 세포들 인식 일단 해야 돼요. 그쵸? When a person gets vaccinated, 요즘 같은 상황이죠, 얘들아. 한 사람이 뭐 했을 때 get 하고 PP가 잡혀있지, 얘들아. 보호자리. 그러면 뭐뭐 하게 되다요. 그러면 백신을 맞게 되면 됐어? 수동의 의미야. 기억해야 돼. 그들의 면역 체계는 has a chance. 기회를 얻게 된대요. 뭐할 기회? To learn.
배울 기회. 그러니까 세포가 이제 어떤 게 정상인지 아닌지 백신 맞게 되면 면역 체계가 뭔가 선별해 내는 거지. Which cells are dangerous and build defenses against them? 이 부분 해석해보죠. 이렇게 잡으면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예요. 그러면 어느 세포라고 해석하는 거야? 어느 세포가 뭐 인지 동사 잡혔죠? 위험한지 그리고 build 구축하는지 두 번째 방어를 뭐에 대항해서 그것들에 대항해서 which부터 them까지가 들어온 게 learn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온 거죠. 앞을 봐야지 알아요. 자, 간접 의문문이고요. learn의 목적어로 쓰인 거, 큰 덩어리 구조를 보셔야 돼요, 얘들아. them이 받는 말은 뭘까요, 여기서? 뭐에 대항해서? 당연히 질병이었겠죠. later, 이후에, 만약에 진짜의 감염이죠, infection. 진짜의 감염이 발생하면, 일형식. The disease, 질병은 멈춰집니다. 똥태로 써있죠. 뭐 하기 전에? It can become serious. 심각해지기 전에. 됐어요. 다음 줄 의미하는 게 뭐냐? 너의 몸이 대체될 수 없다. 너의 몸은 딱 하나야. 대기하는 거 아니죠. First, the advice the doctors give you. 의사쌤이 너한테 해주는 조언 꼭 믿어야 돼? 지금 그 얘기도 아니죠. 의사쌤 얘기도 없고요. Vaccinations are more effective than treatments. 치료보다 백신이 더 효과적입니다. 맞죠? Our bodies do not learn. 우리의 몸이 배우지 못해요. 뭐를? 새로운 질병과 싸우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다니. 우리 몸이 신체가 면역 체계가 학습을 한대잖아. 그지? 그 다음에 visiting a clinic. 병원 가는 것이 쉽대요. 뭐보다? 당신의 면역 체제를 형성하는 것보다 그냥 병원 한번 가는 게더 쉽다? 아닌 거죠, 얘들아. 됐어요. 잘 하셨고. 아래, 알맞은 단어 요약문을 한번 해보라고 나와 있는데요. 같이 보죠. Getting a vaccination. 이렇게 하면 백신 맞는 것이 줍니다. 당신의 면역 체계한테, 아이오한테 DO를 주겠죠. 적어도 여기에 사람 같은 게 아니라 사물이 잡혀야 된다는 느낌 가지시면 되죠. To prepare for infections. 그러니까 감염을 위해서 준비할 뭘 준다? 위에서 찾았을 애들아. 옳지? A chance. 기회를 쓰면 되는 거야. 기회를 준다라는 거. 잘하셨고. 자, 뒤에 32쪽과 33쪽은 일단 과제로 드릴 거고요. 우리가 워크시트도 제공해 드릴게요. 시험 보는 동안.